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빚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 또 슬픔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또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상황들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성장되어지는 과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움을 얻게 되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 말씀과 같이 구제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를 하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제에 대한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구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제를 행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는이 말씀이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즉, 구제할 때 당장은 다 잃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후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제한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다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에도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면 상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면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여러분의 창고에 쌓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베푸는 자들에게 더욱 많이 베풀면서 살수 있도록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장차 영원한 나라, 사랑과 은혜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7에게나 8에게라는 것은 구제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8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뛰어넘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구제하는 대상과 횟수에 어떠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웃이나 원수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를 막론하고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막론하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며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온전한 자이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관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별 없는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 자신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악을 자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도 사랑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때로는 보이게 또 때로는 보이지 않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또 사랑을 받을 만한 아름다움이나 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들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관대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며 계신가요? 행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떳떳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비유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약탈과 폭행을 당해 길에 쓰러져 있는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을 봐서 유대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동족들을 이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을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누구인가를 보기보다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어려움, 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런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참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사랑을 행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죄인임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들까지, 성령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을 따라 무시하는 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처럼 부분적이고 편협한 사랑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이들을 향해서 더 큰 사랑과 더 온전한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확실함과 수고의 덧없음을 느끼면서 어떤 사람들은 허무한 마음과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노력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의욕을 상실하고 세상을 혐오하며 살기도 하고 또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사는 것을 어리숙하고 무지한 것을 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옳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빠짐없이 계수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허사가 아닌 것이고 반드시 결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이 이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나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오늘도 아낌없이 세상 가운데서 나누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사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믿사오니 오늘도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살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께서 메마름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오늘도 덧입혀 주실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세상 곳곳에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